예, 과정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벼랑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 위에서 어떤 사람이 손목을 딱 잡았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이 건진받는 관건은 내가 누군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뭐 떨어지는 사람이 뭔지 뭐 분석해서 뭐 할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힘도 없는 허접한 사람이 잡고 있다 그러면 뭐 한 몇 초 있다 떨어뜨리겠죠. 그건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이 아주 덩치도 좋고 막 강력한 근육질의 남자라 그러면 그 웬만큼 잡으면 끌어올려 주겠지요. 만약에 벼랑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나를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팔, 오른팔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면 무조건 사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백성들은 내가 누군지를 분석해 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내 몸무게가 뭐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 붙들고 있는 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내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호세아서의 중요한 관점이 이겁니다. 나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허망하다는 거예요. 뭐 분석해봤자 죄인밖에 더 됩니까? 뭐 약하다 강하다 그 상대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고. 원인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내 구원과 승리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건져두면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인애, 사랑이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처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7장 3절에 그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생. Eternal life, 그러니까 생명이죠. 구원받음, 영원한 생명. 곧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아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내게 생명을 주는 거지 나 분석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에 대한 분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별로 소망이 없고 연약하고 그 부족하고 지혜 없고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자꾸만 자기 얘기를 해주기를 원해. 사람 얘기를 해주기를. 사람 얘기 해봐야 뭐 썩었다죠. 부패하다죠. 약하다죠. 근데 우리를 붙들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6절이 뭐 전체 주제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 그래서 보세요. 양대 주제 아니에요. 인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인애하고 연결돼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주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근데 그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사랑으로 불붙는 하나님, 막 불타오르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이 가지는 놓을 수 없는 마음 그런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핵심은 8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너무 불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찌 놓을 수 없는 분, 어찌해서 나를 버릴 수 없는 분, 그리고 어떻게든 나를 돌이키게 만드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불붙는 하는 분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아드마하고 스보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흔한 저주의 대명사가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특별히 하나를 말할 때 소돔이죠, 소돔.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 걔네 동네가 네 개가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 그 다음에 아드마, 스보임. 이게 다 깨져가지고 사회가 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일부러 이렇게 좀 극렬한 단어를 안 쓰는 거죠. 자녀들에게 쓰는 말이니까. 너무 직설적인 저주의 단어보다도 특별하게 단어가 주는 어떤 특별함이 있죠. 이렇게 은근하게 접근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저주를 해도 막 쌍욕을 안 하잖아요. 예, 굉장히 완화시켜가지고 너 그러면 망해 뭐 이 정도. 예,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창세기 10장 19절에 나와 있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거기서 깨지게 되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8절이 핵심입니다. 8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는 마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붙는 사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줄 때 부부관계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 이거 많이 들었죠. 이제 11장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데 부모의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아내도 있었지만 그 이남일녀가 있었죠. 하나가 이스르엘 뭐 이렇게 흩어버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심는다는 뜻도 있죠. 양가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이스르엘 아들 로루하마 이제 긍휼 받지 못하던 로루하마 딸이 있었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남일녀가 있었어요. 얘네들도 뭐 이름 그렇게 지었으니까 엄청 섞였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식을 기르는 부모 같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1장의 내용이에요. 사랑인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자. 너 부모지? 자식 진짜 속속 이제 말 더럽게 안 듣지? 예, 그렇지만 너 사랑하지만 걔를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냐?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출애굽의 내용들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들을 다루시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11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애굽에서 노예되었잖아요. 짐승 취급에서 사람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노예 취급이 그 짐승 아니에요. 짐승. 그저 이렇게 코 깨고 뭐 멍에 달고 사람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짐승 취급이 아니라 노예 근성 다 없애버리고 사람 취급해 준다. 사람 취급해 준다는 거에 대표적인 게 안식일이거든요. 짐승은 안식이 없잖아요. 노예는 안식이 없잖아요. 근데 너는 쉴 수 있다. 노예 아니다. 자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람 대접해 주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기독교는 뭔지 알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멸시하거나 뭐 가난하다가 멸시하거나 억울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 대접을 해줘야 돼요. 사람 대접. 짐승 취급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의 줄 또는 사랑의 줄 찬양이다 하잖아. 사랑주로서 내가 너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사람 취급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목에서 짐승 취급하는 멍에를 다 벗겨버리고 그죠? 너에게 먹을 것 주고 세워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뭐 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원어 뜻인 겁니다. 허리를 굽혀서 먹여주었다 그런 거예요. 그냥 눈높이를 낮췄다라는 거죠. 낮춰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먹여줬다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 특별히 그런 말 많이 하죠. 수준이 안 맞아서. 그건 크리스찬이 할 말이 아닙니다. 수준이 안 맞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해줬죠. 수준 맞추는 게 성육신 아니에요? 우리 수준 맞추려고 인간이 되시고 죄인이 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네가 문제지. 수준을 맞추는 거지. 우리 성교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슨 여기 수준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있어요. 거기 수준에 맞는 거죠. 어린이 성교 하려면 어린이 수준에 맞춰야 되고 네팔 가면 네팔 수준에 맞춰야 되고 대만 가면 대만 수준에 맞춰야 되고 내 거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눈높이를. 그게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자식들 이끌어갈 때도 자녀 수준으로 이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나는 빨리 할 수 있는데 이게 자녀가 느리잖아요. 그러면은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고 과정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랑, 이 부모의 사랑에는 수준 맞춰준다는 건 뭐냐 하면은 과정을 인정해 준다, 기다림을 인정해 준다 그런 얘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억울한 게 이거죠.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창조주 하나님이라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다 될 수 있죠. 기적 행하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당장 그러죠. 뭐 애가 없으면 하나님 애 만들어 주세요. 그럼 생기고. 그렇잖아요. 내가 가난하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뚝딱 하면 부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면은 그냥 탁 건들면 몸이 다 나아버리고. 과정 없이 하는 거. 그거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의 사랑, 자녀를 키우는 사랑은 그게 아니라 수준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과정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과정이 있는 사랑이다. 이거 잘 모르겠으면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게 과정이죠. 기계는 버튼 누르면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인격은 자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발성과 설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인격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이기 때문에 설득하는 과정, 내가 순복하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과정, 순종의 과정, 그게 사랑이죠. 그게 없으면 무슨 사랑이겠어요? 그 기계지. 뭐 군대식으로, 뭐 기계식으로, 명령식으로, 뭐 까라면 깐다, 뭐 하라면 한다. 이게 군대지. 그 군대에서 사랑 느끼고 왔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힘든 이유가 뭡니까? 그 인격적으로 잘 대우를 안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지. 그 과정과 기다림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사랑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전우회 같은 것도 있겠죠. 그게 좋은 군대지. 그 안에 반드시 과정과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사랑에는 과정이 있다. 이거 너무 어려우면 이런 거예요. 남녀지간의 사랑은 다 해보셨을 거니까 여자분들이 더 많이 공감하실 수 있겠는데 이렇게 교제를 하면은 진도라는 게 있잖아요. 진도.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런데 진도. 우리들은 그런 말 잘 안 썼는데 어떻게 처음엔 대화 나누고 대화 나누다가 좀 친해지면 뭐 커피 마시고 안 그런가? 뭐 그러고 그다음 뭐지? 식사하나? 옛날에 양주동 박사가 그랬는데 뭐 서로 짜장면을 같이 먹으면 되게 친해진 거래. 다 끝난 거래. 막 먹다 보면 막 묻히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짜장면 같이 먹으면 다 된 사이라고.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얘기해요. 하여튼 그런 거. 하여튼 간에 이게 식사하고, 그다음 뭐 데이트하고, 뭐 그러다가 뭐 설렘이 있고 뜨거워지고 뭐 썸 타고 요즘 식으로 하면. 그러다가 뭐 마음이 열리고 그다음에 몸도 열리고 그러다가 뭐 연애하다가 결혼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있죠. 진도라는 게 있죠. 진도라는 거. 그러다가 손도 막 잡고 뭐 눈도 맞추고 뭐 뜨거워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도가 있고 과정이 있다. 그게 사랑이죠. 근데 어떤 놈이 오는데 진도 없는 사랑을 해. 오자마자 막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건 뭐죠? 무례함이고 폭력이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마음도 열리기 전에 뭐 지 멋대로 다 해. 그건 뭐 폭력이지 그게. 폭력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무례함이지.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도가 있어야 되니까요. 과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불붙는 뜨거운 사랑이라는데 과정이 없겠어요? 진도가 없겠어요? 그게 사랑이지.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뭐 소설이니까 소설을 얘기하세요. 춘향전. 춘향전을 보면요. 소설이니까 그 남원의 광학루에서 뭐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쭉. 그 옛날에 이랬는데 그 켄시드 호텔 거기 뭐 한옥 그 뭐 호텔도 만들고 그랬다 그러면 뭐 남원 예촌이라고. 저 지리산 갈 때 거기 많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거기 광학루 있잖아요. 광학루. 거기서 춘향이하고 뭐 데이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서 옛날에 욕을 많이 먹었던 적이 있는데 제 분석은 이래요. 변학도는 진정한 사랑을 한 사람이고 이몽룡은 가짜다. 항상 이렇게 뒤집어지면 욕을 먹어. 왜 그러냐 하면은 변학도는 일단 권력이 있잖아요. 사또잖아. 그리고 그 춘향이한테 춘향이는 뭐 거기 소설에 보면 광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근데 변사또는 마음대로 안 하잖아. 나한테 수청을 들래? 라고 하면서 설득하고 자발성을 기다리잖아요. 물론 감옥에 쳐놓지. 쳐놓고 막 그 칼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기다리잖아요. 억지로 안 하잖아. 네 마음 변화될 때까지 고통을 주마. 뭐 이러면서. 그렇지만 기다리잖아요. 춘향이 마음을 원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안 하잖아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안 하잖아요. 마음 열 때까지. 자발적으로 수청 들 때까지. 그러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 변학도는 매력이 없는가 봐. 내가 매력이 없지 사랑이 없냐. 그게 맞는 얘기예요. 변학도는 매력이 없을 뿐이야. 아마 이상하게 생겼을까 봐. 매력이 없지 내가 사랑이 없냐. 어쨌든 그는 설득하고 자발성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죠. 과정과 기다림이 있잖아요. 반면에 그 높이 평가하는 이몽룡 같은 케이스는 그 장원급제하고 암행어사 되잖아요. 그럼 자기 사랑하는 여자라 그러면 속이면 안 되지. 그 왜 속여? 거지같이 나타나 왜 속여? 그럼 시험하잖아. 사랑을 시험하잖아. 이 여자가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무슨 사랑이야? 나쁜 놈이지. 아, 제 말이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욕을 무지하게 먹었거든 옛날에. 근데 실제로 본질을 한번 들어가 보라고요. 사랑의 본질 놓고 보면은 방법이 좀 유치해서 그렇지 변학도는 유치하지만 진정한 태도야. 사랑은 진정한 태도야. 그죠? 설득과 자발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힘 있고 매력 있고 아마 이몽룡은 뭐 멋있는 남자로 나타나는가 보지. 그러니까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속이고 시험하고 그게 무슨 사랑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사랑이라 그러면 시험하면 안 되지요. 믿어야죠. 그죠? 그리고 왜 속여? 투명하고 진실해지고 하는 게 진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는 물론 이런 거 예를 든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하나님은 과정이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절 같은 데 보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런 거예요. 광야 40년이 있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힘든 게 아니고 광야 40년 하나님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다린 거지. 이스라엘이 뭐 힘들어? 지는 죄 짓고 했지. 하나님이 힘든 거지. 40년 동안 기다려주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을 견디셨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훈련하시면서 과정을 견디셨고 그랬다는 거예요. 탕자도 보세요. 탕자가 힘듭니까? 아버지가 힘듭니까? 탕자야 뭐 지도 뭐 고생 몸으로 고생을 하겠지만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죠. 아버지 다 알 거 아니야. 나가서 망할 거.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잖아 맨날. 그죠?
그 강아지같이 언제 아들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들 머리에서 보니까 뛰어가는 아버지, 안아주는 아버지. 아버지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디는 아픈 사랑 이렇게 이해하기에 맞는 거지 나만 힘들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정과 기다림이 있는 진정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3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아프게 너희들 고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맨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적을 통해가지고 뭐 순식간에 안 주니까 그러는데 우린 열매만 생각한다고. 뭐 결과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잘했다 못했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는 자녀가 살았니 죽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닮는 성품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녀 다움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먹고 살았냐 굶어 죽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산다고 다 인간이야? 자녀 다움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서양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그 엄하게 자녀들을 훈련시킵니다. 명문 가문이 있을수록. 그래서 애들한테 뭘 훈련시키느냐 하면 미국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밥 먹을 때 쩝쩝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 아시죠? 밥 먹으면서 쩝쩝쩝쩝 이렇게 소리내. 그거 입 열고 집어 씹어서 그래요. 입 딱 다물고 씹으면 절대 소문 안 나요. 오물오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쩝쩝대는 사람 많아요. 제가 옛날에 그 부교육자 어떤 한 분 계셨는데 너무 쩝쩝대. 너무 맛있게 먹어. 막 한 20m 밖에서 쩝쩝쩝쩝 됐는데 어떤 임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여튼 너무 쩝쩝대. 못 고치더라고. 못 고쳐요. 제가 보면 고치는데 없으면 다시 쩝쩝이 30m로 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절대로 해산한다는 게 누구에게 살쪘다 뭐 이런 거 표현하면 안 돼요. 외모 표현하면 되죠. 살쪘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이 몇 살이냐 물으면 안 되죠. 몇 살이야 이거 물으면. 이런 거 물으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절대 이거 물으면 안 돼요. 이거. 또 하나가 야외에서 술 마시는 거. 잡혀가요. 미국에서는 야외에서 술을 무슨 뭐 잔디밭에서 술을 마셔. 뭐 벤치에서 술을 마셔. 다 잡혀가고 아니면 벌금 뭐 내가 한 3,000불쯤 맞을 거 한 300만 원쯤 이렇게 받을 거예요. 이게 이런 것부터 가르치거든요. 절대로 못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게 뭐야?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아니죠. 자녀 다움의 문제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걸음을 가르치시고 넘어지고 넘어지는 게 그 걸음 가르치는 부모가 더 힘들지 뭐 넘어지는 게 힘들어? 지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고난받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고난받으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걸음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과정이 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다 할 수도 있지만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이 더 힘든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깊어지는 사랑이 있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진도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과정과 기다림을 누리는 주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견딤인데 견딤이 뭐예요? 이게 과정을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기다림을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풍성해지는 거죠. 우리 이 말씀 나머지 말씀들을 보니까 이 말씀으로 요약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견딤이거든. 견딤이 뭐예요? 그게 기다림과 과정을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에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가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가 계신 것 그런 거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아버지 이게 기도예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난 아버지 난 고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 존재를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신다고.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게 형통이에요. 우리 창세기 39장 보면은 요셉이 형통하다 그랬는데 아 노예를 끌려갔는데 뭐 형통이야?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리고 애굽의 주인도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하심을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보디발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본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형통은 조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형통이라고. 형통이 뭐예요? 그게 열매 거둔다는 거 아니에요? 아, 조건이 조건하고 그런 게 뭐 필요해요. 열매 거두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병들다 할지라도 뭐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습니까?
형통이 형통. 그걸 꼭 믿어야죠. 제가 찾다가 다 못 찾았는데 컴퓨터 성경으로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게 말씀의 패턴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365번 나오는데 내가 다 못 찾아봤어. 365번은 믿어야지. 그랬 나오는데 지난번에 찾다가 또 못 찾았어요. 365번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 365번이라고 해서 우리 교육자 나눠가지고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 확인해봐야죠. 365번인지. 하여튼 그래요. 365번이라고. 어떤 분은 366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윤달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난 세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패턴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건 되게 많아요. 찾아보니까 한 50번쯤 돼. 제가 샘플로 두 개만 알려드릴게요. 전쟁 나갈 때 읽어야 되는 성경이 신명기 20장입니다. 전쟁할 때 혹시 여러분들 영적 전투를 하거나 이렇게 큰 싸움을 벌인다 그러면 신명기 20장을 읽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신명기 20장 1절에 1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거예요.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뭐가 따라붙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만 더 본다 그러면 신명기 31장 6절 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예요.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사랑 붙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 그거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그게 뭐 함께한다는 게 뭐예요? 과정을 같이 한다? 같이 기다려주신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거기 엘리사, 아람왕, 엘리사의 사환 이렇게 등장하죠. 이게 아람왕이 군사력도 엄청 많고 병력도 엄청, 힘도 엄청납니다. 그때 이성기 자기가 작전회의를 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다 알아. 그래가지고 늘 불안한 거예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1절 보니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랬어요. 누가 내통하는 자가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람왕은요 많은 군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돈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우세한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늘 불안해요. 여러분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뭐 많이 가진 것 같이 보이죠. 저거 얼마나 불안할까. 무조건 탁 치면 너 불안하지 그러면 다 맞아요. 불안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 그죠? 늘 불안한 거라고. 그리고 늘 의심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어때요? 불안하지 않잖아요. 왜? 그 청년이 막 괴로워하고 하니까 게하시가 그에게 눈 비늘을 벗겨주잖아요. 눈을 벗겨주니까 밝게 보니까 그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6장 17절에 나오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 서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세상에 어떤 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 그거 붙들고 나가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 뭐예요? 상 주시는 힘이에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노예라도 보상해 주고 감옥이라도 보상해 주고 뭐 누명받아도 보상해 준다.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걸 믿으면 줄 수 있죠. 제가 충만과 충분의 차이점은 얘기했죠. 충분은 꽉 차있는 상태. 그러니까 남에게 나눠주면 나눠주는 만큼 빚이요. 충만은 뭐예요? 계속 부어주기 때문에 나눠줘도 또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니까 누가 보면 6장 38절에서 그러잖아요. 주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렇잖아요. 주라. 그러면 또 준다는 게 뭐예요? 충만이죠. 주라. 주고 난 다음에 또 세워놓으니까 또 차는 거야. 막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이게 충만이라고. 충만의 개념을 아시겠죠? 제가 왜 요즘에 나오는 충만이나 찬양 안 하는지 알겠죠? 충만이 좀 가사가 부실해. 그거 자꾸만 부르면 충만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일부러 안 부르는 거예요. 그 충만은 충만이 아니야. 그건 내가 볼 때 제목은 충만이라고 해놓고 가사 내용은 충분이야. 아니 그만 얘기해. 내가 얘기를 왜 하지? 하여튼간에 그래요. 충만이나 노래 중에 만들고 싶어요. 만들 거예요. 이제 손민혜하고 하나 만들 건데 충만은요. 주면은 세워놓으면 또 채워진 거예요. 주라. 그래야 하면 줄 것이니 또 뭐라고 그러세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충만이라고 믿습니까? 충만하게 흐르고 넘치도록 하는 거야. 계속 부어주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지. 뭐 간들간들하는 게 충만인가. 그게 충분이지. 그런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공가고의 하나님 노래 불렀죠. 여기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공급이 뭐예요? 공급.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우리 있는 것만큼 줄 수 있죠. 천만 원인 사람은 천만 원 줄 수 있고 1억 있는 사람은 1억 줄 수 있고 없는 걸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것에서 내게 주노니. 있는 거 주지 없는 거 어떻게 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한히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건 뭐예요? 무한히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늘의 비룬교사 되기도 하고 폭포수 같은 은혜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급은 끊임이 없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끝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뭐 1억 천만 원 그런 게 아니에요. 무한대로 뭐든지 그냥 한이 없이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근데 뭘 걱정을 해요? 염려하고. 자녀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다음부터 뭐 메시지 스스로 다 나오는 거지. 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늘 그냥 한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 막 줘요. 줄 수 있어요. 왜? 주고 난 다음에 세우면 또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누가요? 우리 아버지께서.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아버지께서. 그 성도는 그래서 인색하게 살지 않습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공가고 가르친다. 뭘 가르쳐요? 걸음을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광야는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우리 광야 40년 동안 주님께서는 인내를 견디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가르쳐요. 쩝쩝대고 먹지 말라고 가르치고 뚝뚝하다 나이 무는 거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그죠? 야외에서 술 퍼마시는 미친 짓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이런 거 다 가르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서도록 그걸 고쳐주시죠. 라파의 하나님 고쳐주신다. 뭘 고쳐요? 우리 마음을 고치고. 미쳐가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몸을 고치고 뭐 맨날 아프잖아. 뭐 어디가 아프다 뭐 비가 오려는 거다 그러잖아요. 관계를 고치시고. 우리 관계 빵점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관계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이게 다 가르치시잖아요. 그게 이제 1절부터 4절인데 3, 4절만 읽겠습니다. 3, 4절만 시작. 그러나 3, 4절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금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느라. 먹을 것을 두었느라. 이게 뭐 공급하시는 하나님, 걸음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고치는 줄 안다. 또 고치시는 하나님, 공가고의 하나님. 이게 좀 축약돼 있지만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 세 가지로 공, 가, 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있다. 불붙는 사랑이 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흔들림 없이 쓰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